이 연구 도의장의 후반기 의장 선출 흔들기 시도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누리당의 집안 단속에 더불어민주당까지 발을 빼서 이 의장은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보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다수당이 자체 선출한 후보만 의장 자리를 독식하는 폐해는 없애야 하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입니다. 회의 규칙도 개정을 하고 해서 이거는 추진을 계속하는데 이번 시기는 너무 지금 임박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연구 의장과 더민주가 손잡고 직권 상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본회의장 점거까지 각오했던 새누리당은 한숨 돌렸습니다. 소속 도의원에게 경고 문자를 보내 집안 단속에 나서는 한편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개선안을 논의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총론에서는 뜻을 좀 같이 하면서 다만 그런 제도 개선은 후반기 원 구성이 된 이후에 새누리당 내 의장 선출 경쟁 구도를 뒤집어 보려던 이연구 의장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더민주가 개정안 발의를 포기한 데다 한 배를 탔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움츠러들면서 막판 승부수는 3일 천하로 끝날 공산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